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가 당초 예상보다 30년 일찍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학회가 2012년 당뇨병 팩트시트를 발행했을 당시 205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환자 수 591만 명을 30년 앞서 추월했습니다. 2010년 당뇨병 환자 수가 312만 명이었는데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당뇨병의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약 1,58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위험에 처해 있는 셈이 됩니다. 당뇨병은 한국인에게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 지난 10년 동안 질병 부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인 브로콜리의 효능, 효과, 부작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짧고 빠르게 준비하였으니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살짝 쪄서 먹거나 신선한 샐러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염 효과도 가지고 있어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염증 반응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반 컵에서 한 컵 분량이며 과도한 섭취 시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통한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정기적인 운동과 더불어 혈당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 구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서 당분과 처리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당뇨병 관리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특정 질병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공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